2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제왈 관중직이 소재라. 이 공자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춘추시대지요. 춘추시대 중에서 첫 번째로 천하를 한 손에 움켜쥐게 한 장본인이 바로 관중이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관중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때 공자님이 딱 잘라서 하신 말씀이 관중의 그릇힘이 작구나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관중은 제 대분이 명은 이오요 상 환공 폐 지후라. 관중은 제 나라의 대분대 이름은 이오 관이오죠. 그리고 상 환공 폐 제후라. 이럴 때 상자는 도울 상자야. 환공을 도와서 폐제후, 제후들을 이렇게 폐. 폐라는 건 제후 중에 으뜸이 되었다 이거지. 기소는 그 그릇이 작다라는 것은 언기불지 성현대학지독으로 말하되 그가 성인과 현인들의 대학의 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과 현인들의 그 학문을 알지 못하면 그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국량이 편천하고 시 아니 규모 비협하야 불능 정신 수덕하야 이치주어 왕도라. 국량이라는 것은 그 그릇이지. 국량이라거든. 그 국량이 편천 편자는 치우칠 편자고 천자는 얕을 천자야.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깊이가 얕고 규모 비협하야. 그 규모가 낮을 삐자 좁을 협자 낮고 좁아서 불능 정신 수덕하야 그 마음을 아니 몸을 바르고 수덕 덕을 닦지 못하여 이치주어 왕도라. 그 자기 그 주공으로 자기 주인으로 주인은 이제 지나라 환공이지요. 그 군주로 하여금 왕도에 이르지 못하게 했더라야지. 아마 관중이 공자 같은 성인을 만나서 배웠으면 분명히 그 제나라 환공 같은 사람은 패권을 차지한 군주가 아니라 천하의 왕노릇하는 왕천하의 임금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지요. 호기왈. 그러자 혹자가 질문하기를 관중은 검호이까? 그릇이 작다고 하니까 씀씀이가 작었나 싶어가지고 관중은 그럼 검소했습니까? 왈 관시유 삼기하며 관사를 불섭하니 언득컴이리요. 공자님 답변에 관시가 즉 관중이 유 삼귀하며 이 귀는 이게 대명인데 이제 누대 같은 대를 세 개나 세워놓고 살았다. 그리고 관사를 불섭하니 그 자기는 대부니까 대부 집안에서 여러 가지 식책들에 사람을 이렇게 둘 수가 없는데 그게 관사거든. 관사를 불섭. 섭이라는 것은 겸할섭자예요. 한 사람한테 두 가지 임무를 주고 이렇게 섭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겸직시키지 못하고 사람마다 배치를 했단 말이지. 이게 뭐예요? 사치한 것의 증거를 댄 거지. 그러니 언득컴이리요. 어찌 검소함이 되겠는가? 혹이니 개의 기소지위검이라. 혹자가 되게 기소 그릇이 작다라는 것이 그 그릇이 작은 것이 검소함이 드는가라고 의심을 한 것이더라 해야지. 삼귀는 대명이니 사현설원하니라. 이 삼귀라는 것은 대의 명칭이니 이리 설원이라는 유향이라는 분이 지은 글이거든요. 설원에 보인다. 이 대라는 것은 왜 이렇게 정자처럼 높게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죠? 그런 것을 대라고 그래요. 섭은 겸냐니 섭이라는 것은 겸비한다라는 것이니
가신이 불능 구관하고 어찌 보면 제나라 환공의 가신이지요. 가신이 능히 구관 여러 가지 관 부서지 부서를 갖출 수 없고 1인이 상겸 수산이 한 사람이 항상 수사는 둘 이상 다섯 이하를 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몇 가지 일들을 겸직해야 하니 관정이 불연하니 관중이 그렇지 못했으니 개언기 치라. 다그두 가지가 사치한 것에 대한 증거로 말씀을 한 것이더라 해가지고. 그러면은 검소한 것도 아니고 그럼 뭘까요? 예의를 알았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지. 연제 관중은 지레 호이까? 그렇다면 관중은 예의를 알았습니까? 왈 방군이야 수 생문이여늘 관시역 수 생문하며 방자가 나라 방자거든. 그래서 우방국 우방이라는 말을 쓰거든. 우리 같은 그 나라 같은 그 사상이 같은 나라를 우방국 서로 도와주는 나라를 우방이라고 그러거든. 방군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임금이라야 수 생문이여늘. 이 색자는 막을 색자고 문문 앞에다 이렇게 병풍으로 세워서 막을 수 있거늘. 관시역수 생문하며 관시도 또한 그 병풍으로 이렇게 문을 가로막는 짓을 했으며 관시는 뭐죠? 임금이 아닌데 그 신하인데 임금이 할 것을 참남들게 했단 얘기지. 방군이야 위 양군지호의 유반점이여라. 한 나라의 임금이라야만 두 나라가 그 호자는 이거 우호적으로 만나는 거야. 회합을 하는 거야. 회합을 할 때에 유반점이여라. 서로 이렇게 서로 이제 술을 처음에 만나서 상견례하면 술을 마시고 그 술잔을 이렇게 올려놓는 이 대가 있었대요. 그것이 반점이거든. 그 반점을 방군이라야만 설치를 하거늘 관시역유 반점하니 관시 집안에도 그 관종의 집안에도 이 반점을 설치해 놨다 해서 그랬으니 관시이시려면 그 관중이 참남들에게 군주 즉 제후의 일을 관중이 손수 자행을 했으니 어찌 그 사람이 예의를 알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관시 지레면 숙불치레요. 관중이 예를 알았다면 누가 예를 알지 못하겠는가? 그는 예의를 안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혹이니 우의 불검이 위 지레라. 혹자가 또 의심하기를 검소하지 않았던 것은 예를 알아서 예를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또 의심을 했단 말이지. 병을 위지 수요. 병자는 가릴병. 이게 울타리 병, 앞가림할 병자거든. 병을 위지 수요. 예. 나무 숫자인데 세울 숫자죠. 세울 숫자로 보고. 색은 유, 폐하니, 색이라는 것은 가린다는 가릴 폐자의 뜻이니. 설 병어 문하야 병풍을 문에다가 세워서 이폐 내외하라. 안과 밖을 이렇게 가린 것이더라 해가지고. 호는 위 호회니 좋은 모임이에요. 그러니 점제 양녕지간 하야. 반점할 때 점이라겠는데 이 점자는 술을 마시고 이렇게 잔을 올려놓는 곳이야. 그 점이 제 양녕지간 그 기둥녕자거든. 두 기둥 사이에 있어서 헌수음필즉 이 헌자는 드릴 헌자고 숫자는 이게 한 사람이 잔을 올리면 그 사람이 또 받아서 술을 마시고 또 주는 거거든. 그 헌수라는 서로 술잔을 주고받는 것을 헌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고받는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술잔을 서로 주고받는 걸로 인사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인사가 끝나면 반자거 기상이니 그 위에다가 술잔을 돌려놓으니 이게 반이다 점이라는 거죠? 점 위에다가 술잔을 돌려놓는단 말이에요.
차계 제후지예언을 이것은 다 제후들이 하는 예 이거늘 이 관중이 참지하니 그 관중이 참남되게 그것을 했으니 불지예라 그것은 예를 아는 것이 아니더라 우는 위 공자기 관중지기 소환이 나는 이르되 공자께서 관중의 그릇이 작다라고 기롱을 하셨으니 기지 심의어를 그 뜻이 아주 깊거늘 혹이니 불지의 의기 검고로 혹자가 풀지 그 그릇이 작다라고 한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 그가 검소해서 그런가라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척 기사야 그 사치함을 척 지척해서 즉 끄집어서 이명기 비검하고 그가 검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고 혹이 우의기 지략으로 그러자 또 혹자가 그가 예를 알아서 예를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돌을 많이 썼는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척 기참하야 또 그가 참남되게 행동했던 것을 이렇게 집어서 이명기 불지리하니 그가 예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밝혔으니 계수 불부명언 속이지 소이연이 기 소이소자를 어차여 각연해라. 대개 다시 붙자죠. 다시 명언 속이지 소이연 작은 그릇이 되는 소이 그 까닭을 분명히 말하지 않아도 다시 말씀하지 않아도 기 소이소자를 그 작게 된 소이 그릇이 작게 된그 까닭을 어차여 각연해라 여기에서 볼수 있더라 이거지 다시 말하면 예의 범절을 모르는 사람은 그릇이 작다라는 거지 그렇죠? 고로 정자왈 사이 범례면 키 기지소를 가지니 그렇기 때문에 정자가 말하기를 사치하면서 예를 범하게 되면 기 기지소를 그 그릇이 작은 것을 가지니 알수 있으니 개 기대즉 자 지레이 무차실이라 하니 대개 그 그릇이 크게 되면 스스로 예의를 알아서 이러한 실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 차언을 당신미 아니라 이 말씀을 마땅히 깊이 음미해 봐야 될지니라. 소씨왈 자 수신 정가로 이 급어 국즉 기본이 심하고 소씨가 말하기를 자자는 붙어 자자요. 수신 자기 몸을 수양하고 정가 집안을 반듯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이 급어국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이르기까지 기본이 심하고 그 근본이 깊고 기급제 원하니 그 미치는 것이 멀리까지 퍼지니 시위 대기니 이것을 큰 그릇이라고 한단 말이지. 양웅소위 대기는 양웅이 말한 바 대기라는 것은 양웅이 큰 그릇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유 규구준승하야. 이 규자는 이게 이제 원을 만드는 지금 말하는 그 콤파스 같은 건가요? 구는 이게 직각자야. 각도기 분도기 하는 그런 각도기. 준은 이 수준이니까 이 수평을 잡는 거야. 승은 노끈이거든. 곧은 것을 잡는 거야. 이게 사실 말하면 규구준승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 도량형이라고 할까? 아니면 여러 가지 잣대라고 할까요? 그 대기라는 것은 그릇이 크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잣대와 같아서 선 자치이 후 치인제시라. 우선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남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요 말이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자가 빤듯하지 않으면 그 자를 대고 그을 때 어때? 빤듯하지 않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남을 다스리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반듯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마치 자가 삐뚤어진 것과 똑같게 되겠지. 이 그릇이 크다라는 것은 이게 반듯한 것과 마찬가지다. 자기 역량이 커야만 담도 남한테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중은 삼귀 반점하고 그 관중이 한그 일을 보면 삼귀 귀를 세 개나 이렇게 대를 세 대나 설치했었고 반점 그 군주들이 썼던 반점을 설치했고 또그 당시 관중이 도와서 천하를 차지하게 했던 임금이 환공인데 환공은 또 어떻게 했냐면 내패육이니 안으로 패자는 사랑할 패자야 안으로 여섯 사람을 사랑해서 이건 누군가를 극도로 편애해서 그런 거예요. 편애해서 이 천하하니 편애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천하하니 천하의 패주가 되었으니 으뜸가는 제후가 되었으니 기본이 고이 천이라 그 근본은 진실로 이미 얕았다 이거야. 이게 뭡니까? 안으로 여섯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은 여자들 여섯 명을 짝사랑하고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뭐야? 임금이 자기 정식 부인만 알뜰히 사랑해서 남들도 그걸 본받게 해야 되는데 첩을 거느리고 이렇게 거처장사롭게 하는 것들을 본받게 했다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도 패권을 차지했다. 그건 뭐예요? 그렇지 않게끔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았다면 천하의 왕노릇하는 임금이 됐을 거란 거지. 관중이 그랬기 때문에 관중이 사하고 관중이 죽고 환공이 흥해 그 제나라 환공이 죽분한 뒤에 천하 불부 종지하니라 온 세상이 다시 제나라를 높이지 않았다. 여기 종자는 종지, 종주 이렇게 말하거든 핵심으로 여겼다 그 말이니까 다시 제나라를 섬기지 않았다. 양씨왈 부자 대 관중지 공이 소 기기 하시니 양씨가 말하기를 부자께서는 공자님께서는 대 관중지 공 관중의 공적은 크게 여기셨어요. 그 춘추시대 때그 혼란한 상황에서 천하를 이렇게 바로잡게 하려고 했던 것이 관중의 공이기 때문에 관중의 공적은 훌륭하게 여겼으되 소기기 그 그릇 관중의 그 개인의 작품 그 그릇은 작다고 하셨으니 개비 왕좌지제면 대개 왕좌지제 왕을 도울 만한 재주가 아니라면 수능합 제후 정천하라도 비록 능히 여러 그 제후들을 규합하고 정천하 천하를 바로잡았다 하더라도 기기 부족칭해라 그 그릇은 좋게 칭찬할 만한 것이 못 디더라 이거지. 도학이 불명이 왕폐지리학이 혼위 일독으로 도학이 박지 못하여 천하의 도를 정리하고 저를 도를 연구하고 하는 그 도학이 박지 못하여 왕폐지리학이 왕도와 패도의 그 략이 그 뭐예요?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의 그 핵심이 혼위일독으로 석기론자야 섞여서 하나의 길에 있었다. 그 뭐예요? 서로 뒤죽박죽 얽히설키 설켜서 문 관중지기 소즉 관중의 그릇이 작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의기위 검하고 그가 검소하기 때문이 그런가라고 의심을 했고 이 불검으로 고지적 검소하지 않다라고 알려주면 또 의기지래하니 얘를 알아서 그랬나라고 의심을 했으니 계세방이 괴우로 위공이 불지위지 범즉 풀오기소의이라 대개 세상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이 바야흐로 쾌우, 쾌우라는 것은 이게 거짓으로 만나는 거예요. 속임수로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새가 이렇게 자고 있을 때그 자는 틈을 몰래 꽁지 가서 이렇게 싸서 잡는 거. 그건 괴우야. 날아가는 새한테 활을 정식으로 쏴갖고 딱 잡는 것은 다른 방법이지만 남이 그냥 넋 놓고 있을 때 가서 뒤통수 치는 거 이런 것들이 괴우야. 응? 속임수지요? 그 괴우, 속임수로 만나는 것을 공, 위공, 공으로 여기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냥 복권이나 하나 뻥 당첨되면은 금방 부자 될 듯이 자기 살던 집이 그냥 집값이 오르면 그럴 듯이 정당하게 노력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잖아. 그래갖고 돈이 좀 모아지면 으시되고 흠잡고 있는 것들이 다 괴우야, 괴우. 그 괴우하는 것으로 공을 삼는단 말이지. 또 공부하는 거에 갖고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 가서 그냥 학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시험 대비해서 조금 해주는 거, 그거 갖고 시험 조금 잘 보면 성적이 좀잘 나왔다고 우쭐대고, 실제 실력은 없으면서. 그게 다 쾌우야. 근데 세상이 다 그걸로 공으로 여긴단 말이지. 불지위지 범즉, 위지범이라는 것은 범아치구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에. 법도대로 말을 몰아가는 거야. 여기 범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불호기소이라. 그 관중의 그릇이 작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하겠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제발 관중지기 소재라. 관중은 재태분이 명은 이오요 상환공 폐체후라. 기소는 언기 불지성현 대학 지도구로 국량이 편천하고 규모의 비협하야 불능 정신 수덕하야 이치주어 왕도란. 호기왈 관중은 검호이까 왈관시 유삼귀하니 관사를 불섭하니 언득커미리요. 호기니 개의 기소지 위검이라 삼귀는 대명이니 사현 서론하니라. 서분 겸냐니 가시니 불능 구관하고 일이니 상 겸수사니 관중이 불연하니 개언 기치라. 연즉 관중은 지레 호이까 말판구니야 수생문이여늘 관시 역수생문하며 방구니야 위양군지호에 유판점이여늘 관시역 유판점하니 관시지레면 수풀지레리요. 호기
호기니 우의 불거미 위지리람 병을 위지수요 세근 옆해야님 설병어 문하야 입해 내외야람 오는 위호회니 첨제 양녕지 간하야 헌수음필즉 반차거 기상이니 자학해 최후지래오는 이 관중이 참지하니 불지래야람 우는 위 공자기 관중지기 소하니 기지심의여는 호기니 불지 의기 검구름 척기사하야 이명기 비검하고 호기 우의기 지레구로 우척기 참하야 이명기 불지레하니 개수불부명은 소기지 소이연이 기소이 소자를 어차에 역하견의람 고로 청자왈 사이 범예면 기기지수를 가지니 개기대즉 자지레이 무차시르이라하니 자 오늘 당신미야니라 소시왈 자수신 정가루 이급어국즉 기본이 심하고 기급제 원하니 시위태기니 양웅소위태기는 유규구 준승하야 선차치 후치인제 시야람 관중은 삼귀 반점하고 환공은 내패 유기니 패천하님 기본이 고 이천의람 관중이 사하고 환공이 후에 천하 불부 종제하니라 양시왈 부자의 대관중지공임 소키기 하시니 계피 왕좌지제면 수능 합체 후 정천하라도 기기 부족 칭야람 도학이 불명이 왕패 지략임 혼위 일도고로 문 관중지기 소즉 의기 위검하고 이 불검으로 고지증 우의기 지뢰하니 계세방 이괴우로 위공이 불지 위지 범즉 불오기소이 의의라